멋있는 곳. 욕지도엔 또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어디 가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연 다 했으니까요. 어. 이제 이 지역의 명물 고등어 회가 저 진짜 끝내줘요. 어. 욕지도 하면 빠질 수 없는 싱싱한 고등어. 여기 또 보니까 또 신선하고 또 그냥 먹어보고 싶네. 고등어는 성질이 급해 쉽게 죽다 보니 도시에서는 산 고등어 보기가 결코 쉽지 않은 풍경. 하지만 이곳 욕지도에선 힘이 팔팔 넘치는 산 고등어들이 곳곳에 가득하답니다. 이 싱싱한 욕지도의 명물 고등어. 이곳에선 특별하게 활어회로 맛볼 수 있는데요. 흔한 생선이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산 고등어. 푸르른 빛깔 뽐내는 기름지고 고소한 맛은 기본. 영양까지 챙긴 고등어 회에 이어지는 육지도의 또 다른 별미. 아삭한 식감 살려줄 가진 채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는 이것은 살아있을 때 비린내가 안 나니까 그래서 물에도 할 수 있고 해도 할 수 있고. 고등어 물회 육지도의 진맛인데요. 처음 봐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지. 먹어본 사람은 자주 찾으니까. 아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육지도의 맛 놓칠 수 없죠. 그리고 내 거 찍어라. 진짜 맛있겠다. 역시. 빨리 먹자고. 빨리. 아, 그 기다릴 팀이 어디 있어? 기다릴 팀이 없어. 이거 맛있겠네. 빨리 먹어. 나오기 무섭게 재빨리 맛을 보는데요. 싱싱해, 싱싱해. 무음해, 죽이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콧노래가 흥얼거리는 맛. 다시 먹고 싶으면 언제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언제 먹어. 자꾸 생각나는 맛이야. 요 맛나고도 귀한 고등어 회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욕지도. 그 이유는 바로 욕지도에 있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고등어 양식장 덕분이라는데요. 욕지도 어민들의 남다른 기술로 덕분에 크기도 힘도 모두 엄청난 고등어. 특히 보통 양식장보다 넓게 만들어진 고등어 가들이 양식장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 대저 원을 그리며 도는 고등어들의 모습인데요. 얘네들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춤추는 것처럼? 습성이 원을 그리면서 도는 습성이. 모아놓으니까 또 단체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열심히 유영하는 습성 덕분에 더 통통하고 쫄깃한 육지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류하고 해로 있는데 그쪽 치는 그런 바다 돼가지고 물 자체가 좋으니까 고등어가 서식하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 적정 온도를 이뤄 고등어가 살기 딱 좋다는 욕지도 바다. 돈이 들어요. 네. 그렇게 욕지도가 품은 고등어를 가져가는 길. 근데 사장님 전속력을 다해 뛰어가시는데요. 어떻게 뛰세요? 네. 제작진의 말을 듣지도 못한 채 급하게 수조에 고등어를 옮겨 담으시는데요. 왜 이렇게 급하신 거예요? 예, 천천히 넣으면 고등어가 요 좁은 물도 적고하기 때문에 회사가 나기 때문에 성질도 급하고 해서. 빨리 성질이 급한가 봐요. 죽어버린다는 고등어. 회가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 스피드는 필수랍니다. 빠른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값진 그 맛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별미. 고등어를 간장 찍어서 얹어서 저 초밥처럼 드시면. 고소한 참기름과 짭짤한 소금간을 한 밥을 뭉쳐 고등어 회 한 점 밥에 탁 올리면. 오.